자, 오늘 이스터 아일랜드 스태츄스라는 거 배울게요. 너희들 한번 우리 칠과에 보면 옆에 봐봐, 사진. 그런 약간 조각상들이 있는데 돌들이 쭉 나열해 있는 조각상들 있지. 그거를 이스터 아일랜드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하거든. 네, 잠깐만 선생님이 이따가 영상을 리딩할 때 보여줄게. 이게 굉장히 독특해. 저렇게 사람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막 궁금해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단어 한번 써본 거 봅시다. 단어 선생님 요거 5번이나 써오라고 그랬어. 자, cliff라는 거는 절벽. 그냥 creature, 생물이고요. 여기 옆에다가 요 단어 좀 한번 적어볼게. 우리 create. 동사. 생산하다.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보면 돼요. create가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creature 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fearsome 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무시한. 그 다음, foreigner, 외국인. 그냥 initially 라고 하면 처음에. mystery. 그 다음, purpose는 목적. 스태츄라고 하는 건 조각상이에요. 자, 여기 있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숙제를 할때 너무 어려우면 여기 있는 단어만 달달달달 외워도 뒤에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고 못 쓰는 게 없을 거예요. 크게 동그라미 빨강색으로 치고 선생님이 붙여준 종이 가지고 한번 채점해 봅시다.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이거 채점 한번 해보면서 혹시 채점이 미리 됐으면 상관은 없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e first foreigners visited Easter Island in the 1721-22.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visited 동사 표시해보자. 그럼 얘는 방문했다라는 동사야. 그러면 그 앞에가 뭐겠어? First foreigners가 주어입니다. 자, 최초의 foreigners, 외국인이라 그래. foreign이라고 하는 자체가 외국의라는 단어거든. 옆에다가 필기 좀 한번 해볼게. foreign이 형용사로 외국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foreign country라고 하면 외국의 나라라는 뜻이고요. foreigner, foreign에다가 er이 붙였어. 그럼 얘는 사람인 거야. 외국의 사람들에서 foreigners인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foreigners라고 하면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해석하면 돼. 최초의 외국인이 visited, 방문했습니다. East Island가 목적어죠. 이스터 섬을 방문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특이한 조각상 있는 거 있죠? 그런 거가 있는 섬을 이름을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그랬어. 자, 연도 앞에인 가로칠게요. 1722년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nitially, they were afraid to leave their ship.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어디 있을까? worry예요, were. worry라는 거는 과거형이지. 그들은 afraid는 두려운이라는 보어야. They were afraid. 그러면 필기하세요. 그들은 두려웠다. 자, to leave 네모 칠게요. leave가 떠나다인데 to를 붙여서 떠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afraid라는 감정을 나타낸 뒤에 초보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으로 나타내. 자, initially. 너희들 왜 이름이 이니셜 뭐야? 막 이러잖아. 선생님 이름이 정미소잖아. 그럼 정미소의 이니셜은 JMS잖아. 우리 이런 걸 이니셜이라 그러지. 우리 이름의 맨앞 글자를 따는 걸 이니셜이라고 하거든. 이니셜이라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거. 처음에라는 뜻이야. initially.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initially라고 하면 처음에 그들은 두려웠대요. 뭐 하는 게? 그들의 배를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터 섬에 가잖아. 근데 최초의 사람들은 배를 떠나서 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야. 선생님 필기한 거 그대로 똑같이 필기해. 3번 문장에 동사 찾아볼게요. 동사 어디 있을까요? 응? So 동사 잘 찾았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앞에 컴마가 있지.
여기는 문장이 아니야. saw가 동사야. They saw. 이 saw라는 거는 see 과거형이잖아. 그들은 봤다. giant의 목적어 표시하시고요. giant는 거인이야. 거인을 봤습니다. looking down. look down이라는 거는 내려보다야. 근데 여기 looking이 붙었으니까 내려보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giant를 설명하는 거야. 거인인데 어떤 거인이냐면 looking down, 내려보고 있는 거인을 본 거야. at them,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최초의 외국인들이 그 섬에 딱 갔어. 근데 엄청난 큰 거인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았대. 왜냐면 니네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봐봐. 그게 사람의 얼굴 같잖아. 그쵸? 봐봐. 앞장 넘겨서 봐봐. 사람의 얼굴, 너네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최초에 여기를 간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와, 저게, 물론 화날 때 가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무섭지 않지만, 무서웠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봐봐. high라는 거는 높은이야, 높은. 어디에 높은? A of B네. 선생님, A of B가 뭐라 그랬어? B의 A라 그랬죠? 이스터 섬의 절벽 위에. 이스터 섬의 절벽의 높은 데서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는 문장이 아니라 이스터 섬의 절벽의 높은 데서 그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을 봤대요. 자기들을 looking down, 내려다보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 외울 때세 덩어리로 외워. 자, 이스터 섬 절벽 위에 높은 데서 하세요. 여기 첫 번째 덩어리. 그다음 그들은 봤다. 자이언트를. They saw giant. 근데 어떤 giant? Looking down at them. 그들을 보고 있는 giant. 이렇게. 그래서 덩어리 세 개로 외워. 통문장을 외울 때 얘들아, 그냥 무작정 머리에 넣는 것보다 니네가 한글의 뜻을 보고 덩어리 덩어리로 외워야 돼. 그래서 이스터 섬의 절벽 위에서 그들은 거인을 봤다.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giant를 꾸며주는 거야. 됐죠? 4번 문장 볼게요. 4번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 looked야. looked는 보이다예요, 보이다. these giant, these라고 하는 거는 이런이란지. 이런 자이언트들은 보였습니다. like에 가르칠게요. 야, 우리 원래 like가 동사로 좋아하다지. 근데 앞에 지금 looked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가 또 동사일 리가 있어? 없어요. 얘는 전치사예요. 자, like 전치사는 무엇뭐처럼이라는 뜻이야. fearsome creature. 우리 앞에 단어 쓰고 온 거다. fearsome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생물체처럼 보였대. 지금은 딱 돌이니까 보고 와, 저게 돌이구나 알겠지만 그것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fearsome creature, 무시무시한 생물체처럼 보였대요. 됐죠? 동사 표시하기 like 전치사다. 다음 5번 문장 봅시다. 5번 문장 동사 어딨니? 이거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뒤에다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우리를 얘를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행동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진행형이면 우리 5번 문장에 한번 봐봐. 어떤 문장에 왔는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비동사 어딨어? were. 그 다음. stand의 아이. 스탠드는 수다잖아. 너네 스탠드 업 하면 일어나라는 거잖아. 그러면 were standing 하면 무슨 말이야, 얘는? 서 있는 중. 그렇지. 근데 비동사를 과거형을 썼으니까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야. 서 있는 중이었었다. just는 그냥이란 뜻이야. 그래서 동사는 were just standing이 동사고요. 주어는 giant야. 그 거인들이 그냥 서 있었대요. still이라는 거는 가만히, 묵묵히.
우리 영화 스틸컷이라고 하잖아.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건데, 영화는 원래 움직이는데, 스틸컷은 움직이지 않는 사진 같은 걸 스틸컷이라 그래. 스틸이라는 거는 가만히라는 거야. 하지만, 아니, 이게 엄청난 거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나? 다들 겁먹었는데, 아니, 보니까 얘네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아, 얘네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중이었었대요. 그래서 서 있는 중이었었다. 진행형으로 보시고요. 6번 문장에 동사 찾아볼까요? 또 진행형이야. 뭐야? 그렇지. were not moving인 거야. 이번에는 not이 들어가 있을 뿐. 얘또 역시 비동사 플러스 ing죠. move가 움직이다는데 얘는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거잖아. 근데 were not moving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중이었다. 그것들을 움직이지 않았대.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중이고 움직이지 않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진행형 꼭 알아두세요. 7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두개 있다. 동사 두 개. 리얼라이즈가 첫 번째 동사야. 리얼라이즈는 깨닫다야. Sailor. Sail이라는 거는 배로 항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OR이 붙으면 그걸 하는 사람, 항해사, 배를 타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항해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표시해봐. 이거 대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목적어가 지금 뒤에 문장으로 오는 거야. 대시라는 애가 접속사거든. 접속사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를 붙여주고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애야. 지금 얘는 그 항해사들, 그 배에 타는 선원들이 깨달은 거야. 뒤에 대디아의 문장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 대디아의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또다 안에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있지. 뭐를 깨달은 거야? 아, 그 거인들이 조각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아니,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봐. 어떤 무시무시한 크리에이처, 생명체들이 날 봐. 근데 가만히 있네? 가까이 보니까, 아, 얘네가 스태츄스, 조각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다. 근데 얘들아, 이거 다 옛날에 최초의 외국인들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시제가 다 과거야. 너희들 통문장 외울 때 동사의 시제는 다 과거인 거 알아주세요. 8번에 동사 어딨니? 동사 어디 있을까요? 두 개야. 첫 번째 동사 노즈야. 근데 앞에 노원이네. 그러면 노원 노즈는 무슨 말일까? 아는 사람이 노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For sure 여기다 쓰세요. 확실히.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대. How의 접속사,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친 얘가 목적어예요. 지금 목적어가 문장으로 온 거야. 7번에서는 목적어가 대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으로 왔고요. 8번에 목적어는 이 괄호 친 문장이 온 거야.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어. 뒤에 문장을 아무도 확실히 못 들었어. 뭐를 몰랐냐면 봐봐. 어떻게 people in the islands 그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were able to 요거 필기 좀 한번 해보자.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can이라는 거할수 있다 똑같은 거는 be able to가 있어요. 다시 할수 있다는 똑같은 걸로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I can swim이야. 그러면 그거로 똑같이 바꿨을 수 있는 거는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할수 있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할수 있다라는 can이라는 동사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필기해봐. 그럼 얘는 뭐야? were, be, able to네. 그럼 얘는 뭐라? can이랑 똑같지. 근데 비동사를 과거형을 썼다라는 거는 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could를 쓰던 거야. could는 과거, 여기는 현재. 얘는 과거인 거야. 아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 내가 이 섬에 도착한 최초의 외국인이란 말이야. 내가 최초의 사람인데, 아, 도대체 이 섬나라 사람들, 얘들아, 섬이 되게 조그매. 제주도에 비해서 진짜 엄청 작아, 그 이스터 아일랜드가. 근데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겼냐? 분명히 그 돌, 너네 저기, 그 앞에 또 아까 사진 보면 사람 거의 뭐 이만큼 있으면 사람은 이만해.
이게 그 동상이라면 사람은 이만하다고. 그럼 그 섬에 그렇게 큰 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얘를 그렇게 몇십 개가 되는 그 동상을 어떻게 옮겼는지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미스터리인 거야. 그럼 봐봐. 어떻게 그섬 사람들이 옮길 수 있었는지라고 해석하는 거야. 할수 있다잖아. 근데 여기 월이 있으니까 할수 있었다야. 옮기다가 합치니까 옮길 수 있었는지. 그 동상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는지 no one knows for sure. 아무도 확실히 모른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거 가보자. 9번. 동사 어딨어? 얘들아 대박이다. weigh가 동사고요. 무게가 나가다야. 주어는 sum of statues야. sum of라는 거는 몇몇이라는 거야. 얘들아 몇몇 개의 그 조각상들은 무게가 나는데 얼마? 일십, 백, 천만, 십만. 십만 톤. over. 10만 톤이 넘게, 그러니까 몇 개들을 막, 근데 이거 어떻게, 그 섬에 도대체 어떻게 옮긴 거야? 무게가 그렇게 나갔는데, 웨이가 동사로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예요. Another mystery about these statues. 주어가 미스터리고요. 자, 이게 동사야. 그 다음 얘가 보어야. 자, another mystery. 또 다른 미스터리인데,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한이라는 거야. 이런 조각상들에 대한 또 다른 미스테리는 뭐뭐이다 뭐래요? It's purpose. Purpos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목적이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미스테리는 도대체 사람들이 이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옮겼지? 두 번째 purpose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이라는 거는 왜 그거를 도대체 했는지인 거야. 그거의 목적이래요. 11번 동사 찾아볼게요. Has been able to explain 동사가고요. 우리 여기 또 지금 be able to가 있네. 내가 얘는 할수 있다라 그랬지. explain은 설명하다야. 근데 has been able to explain은 현재 완료로 합쳐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주어가 no one이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왜 그것들이 were made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인 거야. 왜 그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대. 그럼 문장 끝났어요? 끝났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니네 앞쪽 넘겨서 한번 문제 풀어봐. 자, 채점 한번 해봅시다.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주제지. 우리 여기 이 앞에 읽은 우리 11문장의 주제는 D번이야. 어쨌든 우리 계속 지금 이스턴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상들에 대한 설명이죠. 빨간 펜으로 채점. 2번. In which year? 몇 년도에 첫 번째 애들이 방문했다고 했어? 1722년. 채점. 그다음 why라는 건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외국인들이 이 배가 떠나는 걸 두려워한다 그랬어? 왜? 얘네가 자기네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 그랬지. 자, 정답은 D번이에요. 자, infer라는 거는 추론이야.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정답은 there are many unanswered. 자,
answer은 대답하다는데 unanswered 하면 대답할 수 없는, 대답되지 않는 이런 뜻이야. on이 붙으면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 About the state of an East Island. East Island 위에는 East Island에 대한 그거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야. 채점. 그 다음 두 번째 붙여준 거 펴보세요. 두 번째 붙여준 거.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여자가 찾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여자가 찾고 있는 곳. Excuse me, 실례합니다. Could you help me with the direction? 자, direction에다가 적어보세요. Direction, 방향이라는 거야. Direction, 방향. 실례합니다. 저 방향을 좀 도와줄 수 있어요라는 거죠. 저길 찾는 것좀 도와줄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the museum. Museum이라는 거는 박물관이죠. 자기가 박물관을 찾고 있대요. 물론이지요. 자, 여기 밑에다가 필기좀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자주 나와요. keep 다음에 오늘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고 뒤에 ing가 나오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keep going 하면 계속 가세요. keep walking 계속 걸어가세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keep 다음에 온 다음에 ing는 뭐 계속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keep on walking 이래서 여기는 계속 뭐하래? 걸어가세요.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make a left. left라는 건 왼쪽이죠?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at the bakery에서 계속 가다가 왼쪽으로 가래. 그럼 돌아가래. 이렇게 갔잖아. 지금 나 여기 있지. and walk another block. 또 다른 블럭을 가세요. 그럼 또 블럭 왔어, 여기. and then make another left. 그럼 또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또 다른 왼쪽으로 가래. 그럼 여기로 내려와야지. 인터섹션에다가 써 사거리. 지금 얘 사거리잖아. 사거리에서 또 지금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it's on your right. 이번엔 right. 네, 이건 오른쪽이지. 그럼 나 이렇게 서 있잖아.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것도 채점. 자, 두 번째 붙여준 거 한번 펴볼게요. 두 번째 붙여준 거.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였어? 필립이라는 애가 샌디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문제였어. 두 명의 아이가 나오나 봐. 자, 필립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European History Class. 유럽 역사 수업을 가지고 있대, 오후에. 유럽 역사 수업을 해야 되나 봐. 유럽의 역사 수업. The homework from last week. 숙제가 from last week. 얘는 지난주죠. 지난주 숙제가 was a small research project. research라는 거는 조사야. 작은 조사를 해오는 프로젝트였대요. each student, each라는 거는 뜻이 각각의라는 거예요. 각각의 학생들은 were asked 동사 한번 표시해볼까요? 우리 ask는 뜻이 뭐야? 물어보다예요. 근데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야. 그러면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겠어? 물어봐줬다라는 뜻이야. 각각의 학생들이 물어봐줬어. To choose three Roman emperor. 자, choose는 고르던데 to choose 하면 고르는 것. 고르는 것을 물어봐준 거야. 세계의 Roman emperor야. 얘는 황제야. 로마 황제 세 명을 고르는 것을 물어봐 줬고요. And 네, 그리고요. Write with the summary of their lives. 쓰래요. Summary라는 거는 요약이라는 거야. 우리 A of B는 B의 A잖아. Their lives, life의 복수형이야. 그들의 삶의 요약에 대해서 쓰라고 물어봐 준 거야. 니네 로마 황제 세명 골라.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써와봐. 이랬다라는 거예요. Philip wonders. wonder의 동사 표시합시다. wonder, 궁금해하다. 필립이 궁금해하고 있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이 이 숙제를 했는지.
어떻게 다른 학생들은 이 숙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대요. 자, when 세 묻힐게요. when이 접속사를 쓰면 선생님이 뭐뭐 할 때라 그랬지? He enters the classroom.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찾았습니다. 그의 클래스메이트 샌디를. Sandy has arrived. 그는 알아냈어. 뭐? 샌디가 이미 반에 도착했다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끝났어. 그러면 필립은 샌디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얘가 다른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면. 그러면 A번. Do you know where the professor is? Professor라는 거는 교수야. 야, 너 교수님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지금 궁금한 거는 너 숙제한 게 궁금한 거야. B번. What did you do on assignment? Assignment 쓰세요. Assignment는 homework랑 똑같아요. Assignment는 과제라는 뜻이거든. 야, 너 과제 뭐 했어?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C번.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class? After class는 너 수업 후에 뭐할 거야? 너 방과 후에 뭐할 거야? D번, do you want to do homework together? 같이 수업하고 싶어? 라는 거야. 지금 얘가 궁금한 거는 다른 애들의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했기 때문에 B번이 정답입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자, 체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내용에 나온 단어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가요? Wonders. 선생님, wonder이 뭐라 그랬어? 궁금해하다라 그랬지? wonder 적어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들었던 거에 주제는 뭘까요? wonder. 뭐를 궁금해했다 그랬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 궁금해했으니까 정답은 C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리스닝 끝났고요. 지금 리딩 책 꺼내서 단어 시험 볼거 준비합니다. 자, 이제 리딩 책 꺼내서 오늘 거에 해당하는 거 우리 단어 시험 볼게요. 한번 오늘 유닛 배웠던 거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반 접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우시고요. 자, 갑니다. 외우세요.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외웁니다. 자, 준비. 자,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합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연습해봅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앞에다 시험 보세요. 단어 다쓴 사람은 연필 집어넣고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위에다가 점수 적고, 그 다음 우리 리딩으로 넘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자. 뭐냐? 이스터 섬을 먼저 쳐볼게. 그 이스터 섬에 그 석상 비밀 모아이 막 이런 거 있지. 사실 이게 이름이 그 돌들의 이름이 모아이거든. 근데 이스터 섬 여행도 있잖아. 심지어 이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지만 이스터 섬으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모아이 한번 가보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프로 한번 가볼까? 얘네가 칠레에 있대. 칠레. 근데 이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너무 긴데. 뭔데 또 잔혹사요. 이렇게 드디어 진실 막 이렇게 밑에 사람이 있대. 근데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얘들아 사실. 그 이렇게 좀만 봐도 칠레라고 하는 게 남미거든. 어떻게 볼까? 응. 징그럽다. 이거 봐야겠다. 좀 짧으니까. 900개가 있대, 얘들아. 4, 5미터. 사람이 뭐160 하니까 사람이 두 배지. 어머, 모자를 쓴 녀석들도 있고, 얘는 12톤이래요. 화산암으로 만들어졌고, 거기는 받침대가 있는 것도 있대요. 추정이야, 추정 얘들아.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지금의 호주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퍼스트 포리너겠다. 우리 아까 나온 사람. 처음에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사람. 아,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거든? 근데 부활절에 발견된 섬이라서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한대요. 그때 4,000명 정도가 있었대. 지금은 111명이래요. 역시 환경을. 식인 문화. 서로 잡아먹었대. 세상에나. 유럽인들의 원인이 추정?
근데 이것도 추정이 얘들아. 확실하진 않아. 뭐야? 모자 쓰고 있는 애지. 화강암이 조금 다른 돌들보다 무르거든. 조금 조각하기가 쉽거든. 우리나라 고인돌 이동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한다. 그런데 석상이 걸어갔다고? 아, 저렇게 지금 걸어가고 사람들이 땡기니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 보여 보여? 지금 걸어가고 있어. 야, 이렇게 해서 언제 가? 지금 걸어가는 거 보이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진짜 별의별 가설이 있다. 뒤뚱뒤뚱 걷는 걸로. 근데 걸어가네. 어머 어머 어머. 40분 만에 100m가 하루 종일 해야 되네. 어머 어머, 걷는다 걷는다. 그러나 그만 보고 싶은데. 근데 RF 헐. 그럼 뒤뚱뒤뚱 뭐가 되나? 무섭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사실인가 봐, 얘들아. 어머. 진짜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다, 그치? 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섬이잖아, 얘들아. 근데 올라가면 그 섬은 없어진다는 거야. 은근 재밌네요. 대반전이지, 밑에 몸통 있는 거. 사실 뒤뚱뒤뚱 나 믿을 뻔했거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도 진짜 파고 나서 깜짝 놀랐겠다. 이게 뭐야? 밑에 몸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놀랐겠다. 자, 이거 명상을 보니까 더잘 알았지? 우리 한번 저거 꺼내보세요. 리딩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리딩 한번 해보자. 우리 영상을 봤더니 이제 확 관심이 가졌지. 한번 더 정확히 볼수 있어. 자, 형용사 노에 쓰임. 우리 여기에서는 문법을 보자면, 형용사 노라는 거는 부정 나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 뒤에 가면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 prevent A from B. 이거 좀 어려운데, 우리 원래 prevent는 예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뒤에 from이 나오면 A를, 이게 B라고 할게. B로부터 막다라는 거야. 막다라고 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적어보세요. Prevent A from B라고 하면 A를 B로부터 막다, A를 B로부터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필기 한번 해보자. Easter Island is very small island. Easter Island는 매우 작은 섬입니다. 자, 패시픽 오션이라는 건 태평양이라고 보세요. 태평양이 아주 작은 섬이래더라. 그곳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볼케이노 크레이터. 크레이터 뭐라고 외웠어? 분화구. 화산이 나오는 분화구 있죠? 그게 거기 아까 모아이성 아까 내가 화강암으로 만들어, 저기 화산암으로 만들었다 했잖아. 화산에서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생긴 돌 있죠? 그런 분화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이스타일랜드는 대부분 유명하대요. For its statues. 뭐로? 그것의 statue가 아까 동상이라 그랬지? 여기에서 유명한 거는 그 동상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야. The biggest statue in Easterland. 자, biggest 붙었어. big이 큰 건데, biggest 하면 뭐야? 가장 큰이란 뜻이야. 이스타일랜드에서 가장 큰 동상은 over 20 meters high. 20m의 높이래요. 자, 웨이에 동상 표시하고 얘가 무게가 나가다라 그랬죠? 그것은 10만 톤이 넘어간대요. There are 동상 표시가자. There are 비동사는 뜻이 뭐라 그랬어? 있다라는 뜻이야. 100에 S가 붙어서 얘는 수백의란 또 해석해야 돼요.
우리 there is 나오면 뒤에 단수가 나오고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가 나오는 거야. 수백의 더 작은 것들이 있대. About 5m high. 아까 우리 봤잖아. 몇백 개가 있는데 다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 대빵 크고 어떤 건좀 작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10만 톤이 넘는 것도 있는데 5m짜리 여기 about이라는 거는 대략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숫자 앞에 about은 대략인데 대략 5m짜리의 높이의 smaller one. 더 작은 수백 개 것들도 있대요. 됐나요? 그 다음 거두 번째 문단 가보자. All the states are made of. 자, are made의 동사 가볼래? are은 비동사고요. made, make, made, made라 그래서 얘는 수동태야. 그럼 만들다가 아니라 뭐야?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해야 돼. 이제 너희들 수동태 눈에 딱딱 보여야 돼. 우리 make는 만들다. 근데 모든 동상들은 돌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몇몇의 것들은 where. 우리 몸에 걸치는 거를 웨어리라 그래요. 스톤 헤드. 돌 모자를 쓰고 있대.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지? 그들의 얼굴은 are the sullen and unsmiling. 경직되고 웃지도 않는데요. 오늘날, 자, no one knows의 주어 동사 표시하고 아까 no one이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자, 앞에 no가 붙으면 아니다라 그랬어. 아무도 모른다, 확실히. 누가 만들었는지, 이 휴즈라는 건 엄청나게 거대한 이 동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히 아무도 모른다. Another unanswered question is 또다시 대답이 안돼 있는 질문은 How did the states get there? How는 어떻게? get이라는 건 도착하다야. 어떻게 이런 동상들이 도착을 했냐라는 거야. 이게 또 다른 unanswered라는 거예요. 자, 숙제해온 거 펴보세요. 세 번째 문단.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하는 거 너희들도 표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해봐. 자, statue라는 거는 동상이야. 동상은 만들어졌다, 바위들로. in the volcanic craters라 그래서 볼케닉 하면 화산의 분화구 안에서 바위들로 만들어졌다. 음이 맞으면 맞게 채점하세요. 중요한 거는 얘가 수동태라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로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다음 그것들은 were then moved의 동사 표시하고 얘또 역시 비동사 플러스 PP네. 우리 원래 move가 움직이다지. 근데 얘 지금 were then moved라 그랬어. 비동사 플러스 PP야. 그러면 움직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졌다라고 해석해야지. 옮겨졌다. 지우야, 집중해. 집어넣어. 움직여졌다. 아예 집어넣어. 움직여졌다. to the cliff. cliff라는 거는 절벽이야. 절벽으로 움직여졌대요. Overlooking 이라는 거는, 자, 내려다보다라는 거야. 근데 ing가 붙어서 내려다보고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절벽으로 옮겨졌대요. 음이 맞으면 맞게 채점하시고요. In some cases, case라는 거는 경우야. 어떠한 경우에서 그것들은요, were moved 또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네. 내가 아까 옮기다가 아니라 옮겨지다라 그랬지? 어떠한 경우에서 그것들의 location이라는 거는 위치나 장소를 얘기합니다. 위치로 옮겨졌다. 우리 아까 to the cliff라 그러면 절벽으로 옮겨졌다. 이번에는 were moved to location 하면 위치로 옮겨졌다. more than이라는 거는 뭐뭐 이상이라는 거야. 16km 떨어진 거, 16km 이상 떨어진 걸로 옮겨가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옮겨졌다, 움직여졌다, 다 돼요. 음이 맞으면 맞게 하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보세요. 자, 또, no one knows 문장이 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확실하게. 어떻게 그 조각상들이 옮겨졌는지. 표시 한번 해봐. 아무도 모른다. 확실하게 어떻게 그 조각상들이 옮겨졌는지 지금 계속 수동태로 were moved가 나와.
어떻게 옮겨졌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대요. 채점하세요.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뒤에 문장이 목적어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봐. 과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야. 뒤에 문장이라고. 그래서 뒤에 문장에 또 주어 동사가 있어. 이렇게. 자,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early라는 거는 초기에, inhabitant는 거주민들이야. 초기에 거주민들이 잘랐대. palm trees, 야자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채점하세요. 틀릴 거 있으면 고치고. 6번 동사 were used 가보자. were used는 비동사 플러스 PPG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해. 이런 나무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To roll the statues. 아까 선생님이 to부 정사 우리 영상에서도 봤어. 롤이 굴리던데, 툴을 만나서 굴리기 위해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 동상을 굴리기 위해서, 통나무, 우리가 고인돌 옮기는 것처럼 위에다 통나무를 깔아놓고 거기에 굴리기 위해서 나무가 사용됐대요. 그들의 present는 현재라는 거. 지금 있는 그 현재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나무를 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나무들이 사용되어졌다. 야자수 잘랐다 그랬잖아. 야자수를 왜 잘랐냐면 그거 돌들 옮기려고. 채점. 다른 과학자들은 disagree. agree라는 건 동의하다는 데 얘들아 dis가 붙었어. 그럼 반대의 뜻이야. 동의하지 않는다야. 다른 과학자들은 이 theory는 이론이라는 단어야. 단어 시험 봤지 아까?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because에 세모칠게요. because는 왜냐하면이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대. 그러면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를 또 찾으면 돼. There are no까지 가자. 우리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야. 근데 뒤에 no가 붙었으니까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없다라고 해석하세요. palm trees가 주어야. 야자수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섬에는 오늘날 야자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야, 야자수 나무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 굴렸다 그랬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야, 아니 그 섬에는 야자수 나무가 없어. 그러면서 동의할까?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거야.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자, 주어가 the purpose of statues예요. A of B라는 거야. 우리 그러면 B의 A랑 그랬지. 더 중요하게 B의 A. 그 동상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채점하고 고칠 거 고치세요. 지금 얘 물어보는 말이다. 그럼 얘가 동사야. 뭐야? 뭐해 뭐? 이 동상의 목적은 prevent 이거 뭐야? prevent A from B라 그랬어. A를 B로부터 못하게 하다라 그랬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그 조각상들의 목적이 막는 건 아니었을까? A가 뭐야? stranger 낯선 사람들을 뭐로부터? From landing on the island. landing이라는 건 상륙하다야. 그러니까 이섬 사람들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strangers, 이 낯선 사람들이 그 섬으로 랜딩하는 거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쳐보세요. 그래서 prevent A from B는 A를 B로부터 막다라는 뜻이고요. 다푼 사람은, 아니 저기 다 지금 채점 다한 사람은 뒤에 두 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영상 보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풀어요.
그다음 다 풀면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얼른 뒤에 두쪽 풀어보세요. 자, 답 맞춰볼게요. 빨간 펜 들고 메인 아이디어 한번 가보자. 메인 아이디어는 C번이에요. 미스테리한 동상들. 그 다음 왜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 그랬어? 팜트리로 굴린다는 게. 왜냐면 거기 오늘날 팜트리가 없거든.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빨간 펜으로 채점해라. 그 다음 3번 True. 사실을 골라요. 사실은 B번이야. 아무도 그게 왜 Purpose라는 건 목적이라 그랬죠. 목적을 몰라.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아일랜드에 있는 그 동상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함이 있다. 노 달걀이 없어. There are no eggs. 아무도 몰라. No one knows what happened last night.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 No one answered it. 그 다음 거 맞춰봅시다. 아까 내가 아무도 못 맞았나 노원으로 간다 그랬잖아. No one lives on the small island. 그 다음 없다야 있다는 there is there are로 가면 되는데 없다 하니까 there are no inhabitants on the small island. 그럼 C번에는 뭐가 추가가 됐어? 태평양에 있는 이잖아. 그럼 얘를 전명구로 가면 되지. 어떻게 바꿀까? 전명구면 in으로 쓰면 돼. 그대로 가. There are no inhabitants on the small island in the Pacific Ocean. 자, 우리 그러면 통문장은 얘들아 금요일 날에 보지. 이거 알다시피 좀 종이를 보시면 6번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거의 뭐 네다섯 개밖에. 근데 7개를 보고 싶네 선생님이. 아, 7개는 막 고개를 이렇게 절. 좋아, 6개 외우세요. 알았어요? 금요일 날 6개 시험 볼게요. 그럼 금요일 날 몇 과 숙제였는데? 8과 있지? 8과? 8과 리스닝, 리딩 또 다 숙제하고 통문장은 6개 외워오세요. 자, 이제 가서 통문장 준비합시다.